분을 보러 다 떠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네, 걸카인드에 대해서 제가 짧게 소개해드리자면, 걸카인드는 2018년 작년이죠. 1월 17일 날 데뷔를 해서 현재는 지금 세계 최대 음원 사이트인 스포티파이에서 2018년, 2019년 데뷔한 걸그룹 중에서 가장 팔로워 수가 많은 걸그룹의 탑10에 올라와 있고요. 현재는 지금 1주년하고 데뷔 1주년하고 반년이 넘게 지난 지금은 중동을 비롯해서 많은 해외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멋있는 걸그룹이랍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오늘 28일 날 수요일이죠. 오늘 걷고 싶은 거리에서 귀한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바로 버스킹을 한다고 하는데요. 좀처럼 보기 어려운 그런 무대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자리를 뜨시면 오늘 후회하실 겁니다. 아마 집에 가셔서 아마 이불을 정말 세게 차지 않을까 저는 싶네요. 그럼 걸카인드 분들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오신 시민분들께 눈도장을 제대로 찍을 수 있게 멋있는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원샷 원킬 걸카인드입니다. 와, 정말 멋있는데 첫 무대가 바로 진행이 될 거예요. 네. 첫 무대는 이제 팬시라는 곡인데 제가 알기로는 팬시는 걸카인드님들의 데뷔곡이라는 것밖에 네. 제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잠깐 짧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면 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데뷔곡 팬시는요 퍼포먼스가 굉장히 중심적인 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댄스 브레이크도 있고요. 그리고 에이 에이 For the girls with the fancy why 네, 이렇게 중독성 넘치는 후렴이 매력인 곡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첫 번째 무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카인드의 팬시입니다. 아, 잠깐 오류가 생겼나 봅니다. 여러분 박수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늘 온 페퍼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아이 아 더 크게 페퍼스면 더 크게 해야지. 난리 났어. 노래 주세요. 우리랑 펜포스들하고 우리랑 더 붙어있으라고 노래 일부러 안 나오나 보다, 그죠? 그러니까 얘기 더 많이 하라고. 여기 얘기 더 많이 하라고. 여러분 머니톡 들어보셨어요? 네. 어때요? 와. 너무 영혼 잠깐 두고 온 거 아니야? 약간 여기 가방에? 풀. Thank you. 여러분 저희 공연하다가 신나시면 같이 춤추셔야 돼요. 알겠죠? 네. 더 크게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아까 그 인상적인 후렴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한 번 더 들려주시면. 아, 그럴까요? 네. 좀 가까이 가서 할까요? 네. 5, 6, 7, 8. 에이. When girls with the fancy why. 오늘 준비가 되셨나요? 네. 저희 한번 이번에 28일 날 나온 XJR 홍보 한번 할까요? 네! 네, 저희 걸카인드 유닛 XJR 저희 첫 번째 미니 앨범 8월 28일 오늘 12시에 공개가 됐는데요. 저희가 한 10개월 동안 정말 많은 공을 들였으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더블 타이틀곡 Only Want는 저희가 캘리포니아 사막에서 정말 예쁘게 찍었어요.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eah. 네, 오늘 28일이죠. 저희 XJR 머니톡이 발매되었는데요. 오늘 이 버스킹이 저희가 최초 공개예요. 방문도 안 하고 버스킹 먼저 여기 이곳에서 최초 공개를 했는데요. 저희가 어제 갑작스럽게 버스킹 공지를 드렸는데 이렇게 팬포스분도 오시고 많은 시민분들도 함께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끝날 때까지 이렇게 저희 봐주신 만큼 더 멋진 무대로 보답하겠습니다. 끝까지 같이 자리해주세요. 예! 설명해 줄까요? 네, 저희 두 번째 싱글 앨범 소리는요 작년 여름에 나온 시원하고 청량한 곡인데요. 이번 곡도 역시 반복되는 후렴으로 한번 들으시면 오늘 하루 종일 귀에 맴도실 거예요. 한번 저희가 불러볼까요? 시작!
I am S-O-R-R-Y. I am S-O-R-R-Y. 오케이. 네, 그럼 저희 소리 들려드릴게요. 네, 막 인증하고 난리 나야 될 텐데. 네, 그러면 이제 핫 데뷔인 28일 오늘 자정에 12시에 나온 노래 머니토크를 한번 간단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머니토크는 저희가 진짜 많이 공들여서 작업했는데 Life is Diamond라고 저희가 총 5곡을 실었어요. 저희가 모두 작사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작곡가 그리고 리안나의 프로듀서가 같이 작업을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가사 내용은 저희 타이틀곡 머니톡 제목 그대로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당돌한 메시지를 담아낸 곡이고요. 또 저희만의 스타일리시함과 또 영함을 담아낸 앨범이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 비가 오는데 포인트 안무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신곡 제목이 뭐죠? 머니톡. 한 번만 더. 좀 더 크게. 신곡 제목이 뭐죠? 머니톡. 네, 머니톡. 머니톡 그대로. 머니하면 어떤 동작 생각나세요? 이거. 어머. 절로 가세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죠. 머니톡. 그냥 머니하고 입 앞에 갖다 대서 턱 하면 돼요. 한번 세윤 씨랑 같이 해볼까요? 네. 시작. 자. 머니톡. 네, 이렇게 포인트 안무입니다. 이제 무대를 이제 곧 보여드릴 텐데요. 포인트 안무 잘 보시고, 그리고 되게 쉬운 동작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전곡을 다 받아주신 분들이세요. 야. 역시.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아까도 말했는데. 많으신 분들 벌써 앨범 두 장이 벌써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다운로드 하신 분도 계신가요? 두 분만 더 보시.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간에 비가 잠깐 왔는데 잠깐 시원하게 저희 한 것 같아요. 저희 곡 어때요, 머니톡? 좋아요? 예.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신곡이니까요. 많이 들어주시고 뮤비. 말할 필요가 없죠. 굉장히 멋있습니다. 정말 멋있게 작업했으니까요. 뮤비도 꼭 한번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죠? 감사합니다. 네, 뮤직비디오는 걸카인드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도 있고요. 스톱뮤직 채널에 들어가셔서 볼 수도 있으니까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CD를 증정하고 셀카를 찍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럴 건데요. 네. 그럴 겁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다운로드 해주신 분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무대로? 세 분 계셨는데 혹시 아직까지 한 장이 남아있습니다, 앨범이. 혹시 한 분 더 계신가요? 다운로드를 하셨다. 나는 다운로드를 하셨다 하신 분 계신가요? 한 분 더 계신가요? 없으시면 그 세 분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카 갑시다. 네. 망설이지 마세요. 네. 나와주시면 감사합니다. 끝났나요? 네, 한 분 더 계셨는데 나와주셔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관객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고 오늘의 버스킹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일단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끝까지 이렇게 자리 지켜주는 분들 너무 감사해요. 비 오는데도 가시지 않고 이렇게 저희 찍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떻게? 감사하고요. 저희가 나중에 꼭 확인하도록 할게요. 저희 감사하고 지금까지 원샷 원킬 걸카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